I don't know what I'm meant to feel anymore. I take it out on my girls and I smash that door. I fucked around with myself and I let you know. 저는 광동 프릭스 카트라이드 팀 소속 러너를 맡고 있는 이재혁 선수 아버지 이기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동 프릭스 롤 챌린저스 미드라이더를 맡고 있는 불도 이태영 선수 엄마입니다. 연락은 좀 자주 하시는 편인지? 저희 이남 1년대 막내고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도 있어요. 전화 안 하면 혼내기도 하고 저도 전화 자주 하고 그래요. 저희는 일 있을 때만 연락을 해요.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카트라이더는 상당히 예민한 종목이라 뒤에서 되도록이면 지켜보려고 그러고 꼭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죠. 저희가 연락 좀 해라. 아직 태영이가 어리니까 선물로 받는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남매 셋이서 모아가지고 저희 세탁기 사줬어요. 아들이 주는 용돈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최근에 이재혁 선수 생일 때 용돈을 드렸다는 얘기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아빠는 안 주고 엄마는 줬어요. 저희 막내는 태어났을 때도 좀 작게 태어났어요. 한 2.9kg로 태어났는데 이제 형하고 누나가 봐주니까 골목대장이죠. 형하고 누나 끌고 댕기면서 사고 치면 형하고 누나가 뒷바라지하고. 일단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 태몽이 조금 특이했어요. 저에게 외할머니가 저에게 엄마한테 구슬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주더래요. 이게 막 빛이 나면서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셋째는 태어나서 몸조리를 저희 남편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목욕 같은 것도 남편이 다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그건 셋째라 가능한가 봐요. 저희는 셋째까지 없어서. 뭐 이것저것 어릴 때 피아노도 시켜보고 태권도도 상당히 잘해요. 근데 항상 어릴 때부터 관심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자동차였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자동차 관련 공부를 하거나 정말 잘 풀렸으면 카레이스 쪽으로 지금 뭐 트레이닝을 받고 있지 않을까. 다른 직업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애가 그쪽으로 이미 발을 들대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며칠 만에 만나고 그러면 엄마랑도 아빠랑도 할 얘기가 많아야 되는데 너무 과묵해요. 대화를 해도 저 혼자 얘기를 하고 아들은 들으면서 대답해주는 스타일이라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서운해요. 남자애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도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느낄 텐데 뭐 애기도 좀 떨었으면 좋겠고 표현을 좀 많이 했으면 지금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게이머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휴일 날이었는데 KEG죠, 그 대회 이름이. KEG에 두 명 뽑는데 자기가 됐더라고. TV 화면에 애가 잡히는데 얘가 이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e스포츠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니까 게임을 하면 저희는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많이 이제 큰애랑 부딪히고 그랬는데 셋째는 이제 제가 적응을 하면서 아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직업도 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갔던 거죠. 저희는 적응을 한 거예요. 편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적응을 한 거예요. 제 얘기가 KG 실제 본선 경기에서 결승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뭐 상대가 지금 같은 팀에 있는 유영혁 선수라든지 김승태 선수 이런 장장한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그 TV를 보면서 해설하시던 정준 해설위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카트라이드계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애가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자랑스러워요. 꾀도 부리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못했으면 못한 만큼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기면 기분 좋아서 전화했을 때 그때 다 자랑스럽죠. 돼지들이지만 이뻐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나이 때 겪어야 되는 학교 생활이라는 게 있고 친구 관리, 친구와의 교우 관계가 있잖아요. 친구 없어요. 우리 애도. 정말 많이 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애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감독님, 코치님 여쭤보는 분들이 다 글더라고요. 올인을 해야 한다고. 그 모든 사회 직업 생활이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프로게이머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막연하게 동경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선수들이 실제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안쓰러운 게 항상 안 힘드냐고 물어봐요. 힘들면 쉬어라. 그만큼 내가 힘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재혁이는 힘들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그리고 걔의 24시간을 보면 걔가 왜 지금의 위치에 있는지 알 것 같더라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한 20살 정도 되면 우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9년도에 고려대 화정체육관 한 6,000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승을 하더라고요. 엄청 울었죠. 예, 요즘 유일하게 기쁨의 눈물을 주는 아들이 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게임을 하는데 뭐가 힘드냐고 물어봐요. 아니 하루 종일 좋아하는 게임만 하는데 애가 힘들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게 어쩌다 한번 게임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가 게임이잖아요. 10시간, 12시간을 게임을 하는데 어떤 회사원보다도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가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는데 뭐가 힘드냐고.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가 18살인데 도수치료를 받아요.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제 휴가 때 집에 오면 도수치료를 받아요. 근데 부모가 입장이 돼보면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이기면 부모들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면 저희 자체도 막 컨디션이 가라앉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아이 직업이니까.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도 지면 그쵸? 커뮤니티 같은 거 그냥 근처도 안 가요. 아,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검색을 하는데 지면 근처도 안 가요. 이제 저번에 결승전 할 때도 저희 광동이 졌잖아요. 2패를 하고 세 번째 하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펑펑 울었잖아요. 애가 처절하게 하는 게 보이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이게 게임의 눈에 보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 직업에 따라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분가해서 엄마는 정말 가슴이 아픈데 되게 자랑스러워. 알지? 엄마 아빠가 너의 찐팬인 거 항상 뒤에 있을 거야. 항상 사랑할 거고 항상 지켜볼 거고 항상 응원할 거야. 사랑해. 안녕. 아빠 무지 어색하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북받쳐서 말을 잘 못할 것 같아. 일단 아빠는 별로 아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건강 잃지 말고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니까 편안하게 하고 화이팅! 저도 많이 어색하네요. 저도 평소에 감정 표현 잘 하지도 않고 항상 무뚝뚝 했거든요. 어릴 때는 좀 애교도 많이 떨고 그랬었는데
좀 크니까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어렵다고 보이지. 그냥 아빠도 당장 집안 일치 많으시고 힘들지도 않고 재밌으니까 제가 선택한 일이고 제가 재밌게 할게요. 사랑합니다. 이런 자리 어색할 텐데 솔직하게 다 말해주고 내 속마음 다 읽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연락 좀 더 자주 할게.